네.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하천마을 수수는요, 무농약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풀 뽑는 일부터 수확까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예수님을 도와드렸죠. 이야! 똑같네. 이야, 똑같아. 아, 좋다. 정말 마을 분들이 다 함께 하시네요. 네, 이 마을에 그렇습니다. 진짜 수수밭이 아주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근데 여러 국민들이 요리 많이 살아오고 있어요. 아, 아니 근데 어머니 이렇게 수수가 많은 만큼 일손도 진짜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바로 서로 주고받고 품앗이 해갖고 하니까 뭐 별로 된지도 몰라요. 재밌어. 맞아. 이걸 해갖고 그냥 막 먹고 떡여 먹고 전지져 먹고. 이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힘들지 몰라요, 어머니. 함께 도와가며 일한 덕에 힘든 농사일도 수월하게 끝이 납니다. 자, 이만하면 올해 수수 농사 대풍인 것 같지요? 네. 아유, 이거 전달하시네요. 어머니, 그럼 이제 수수 이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여기는 끝났는데 이제 타작을 해야 된다고. 아, 바로 타작하시네. 네, 이렇게 수확할 수수는요, 타작 품앗이로 이어집니다. 이거 재밌겠는데요?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요. 끝났더니 아이고. 아이, 우리가 시골 농사가 품앗이가 끝나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러게요. 봄에 시작해갖고 겨울 해야도 일이 있어.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지금 수수 터시는 거예요? 수수 털고 있잖여. 그게 정연댁이 한번 털어봐. 이거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돼. 털고 털어갖고는 안 돼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탕탕탕. 아, 세 개. 네. 옳지. 엉덩이를 쳐불어. 이렇게 막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맨날 먹어서 속상해요. 아이고. 야, 거잘 털리네. 아, 이게 그냥 평소 감정이 확 드러나네요.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털어보겠습니까? 일도 하고 속풀이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여러분이 보이니까 이것 봐, 수수 떨어진 것 봐, 금방이네, 언니. 넉넉한 마을분들의 마음처럼 수수 알곡이 가득 쌓여갑니다. 가을이네요. 품앗이를 마친 오후. 이번에는요, 주민들이 모여 손맛 자랑에 나섰는데요. 품앗이를 마친 후에는 매번 여러 음식을 만들어 나눕니다. 오, 수수볶음이 만드시네요. 오, 아시네요. 이 가을엔 수수볶음이가 빠지지 않겠지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저건 뜨거울 때 먹어야 돼요. 맛이 어떠세요? 맞나? 보들보들! 야, 굉장히 맛이 담백한데요? 밀가루 음식 먹지 말고 수수 경단 만들어서 간식하면 참 좋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옛 어르신들이 했던 입맛 그거 지금 맛을 살려서 나중에 이게 소득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업이 제대로 되면 마을이 부자가 되는 거네요. 그게요. 그죠. 이게 잘 만들면 꿈도 먹고. 이번엔 뭘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수수 경단입니다. 진짜 맛있어. 아이고, 많이 가져가. 내가 잘했나 봐. 아이고, 살살 녹더라고.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음식 장관이 한창일 때 마을 어머님들이 옆구리에 뭔가를 하나씩 끼고 등장하셨습니다. 아니, 저게 뭐더래요? 그러게요. 뭘까요? 손이 크십니다, 일단. 식재료를 갖고 오신 건데. 뭘까요? 아니, 이렇게 음식 재료들을 하나씩 다 손에 들고 계신 거예요. 왜? 왜냐면 우리가 품앗이 하는 날에는 각자 집에서 음식을 하나씩 다 갖고 와서 맛있게 어물딱 저물딱 어물딱 저물딱 해서 맛있게 먹고 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일주일에 한 번 각자 만든 반찬과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공동 식사를 하시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잔치하시는. 네. 신선하네요. 함께 일하고 먹는 한 끼 식사에서도 나누는 기쁨을 나눈 마을 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말 그냥 한 식구 같으세요. 네, 네. 식구가 이래서 식구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맛있던지. 자,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품앗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네, 잠깐만. 아이고. 이야, 아니. 이렇게 다 하나하나 모아서 빗자루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지요. 이게. 자, 해서 이걸 끈으로. 네. 어르신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와, 아버님 벌써 빗자루 만드셨네요.